감자공주의 성경 동화. 친구들 안녕. 성경 동화 들려주는 감자공주 이모예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출발! 다윗과 골리앗. 베들레헴 마을 유다 지파 중에 이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지요.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깨끗하게 한 뒤에 거룩한 제사를 합시다.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들을 한 명씩 보았어요. 과연 누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일까? 이세의 아들 7명을 만나보았지만 모두 아니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무엘이 이세에게 말했어요. 여기 있는 아들이 전부요? 아닙니다. 막내 아들이 더 있습니다. 그 아이는 밖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지요. 그 아이를 불러오시오.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 식탁에 앉지 않겠어요. 이세는 사람을 보내 막내 아들을 불러왔어요. 살결이 불그스레하고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잘생긴 소년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소년이다.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올리브 기름이 든 그릇을 가지고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이세의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막내 아들의 이름은 다윗이랍니다. 블레셋이라는 크고 강력한 나라가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었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대형을 갖추었지요. 이세의 아들 셋은 사울 왕의 군대에 속해 전쟁터에 나가 있었는데 이세는 아들들이 걱정되어 막내 아들인 다윗을 불러 말했어요. 다윗아, 이 볶은 곡식과 빵을 형들에게 갖다 주고 오너라. 내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구나. 다윗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전쟁터로 가서 형들을 찾아 헤맸어요. 아, 형,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별일 없는 거죠? 다윗이 형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던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몸집이 엄청나게 큰 블레셋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골리앗이었어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 보내라. 나와서 나와 싸우자. 아무도 없느냐? 이 겁쟁이 이스라엘 놈들 같으니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자마자 벌벌 떨며 달아났어요. 다윗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저 블레셋 사람은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겁니까? 저 사람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요.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왕께서 많은 돈을 주고 자기 딸도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신다고 하셨소. 그 사람의 가족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하셨다네. 다윗이 군인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마침 맏형인 엘리압이 들었어요. 형은 다윗에게 화를 내며 말했지요. 넌 여기 왜 온 게냐? 내 양들은 누구에게 맡겨놓고 온 거야?
건방지고 잘난 체하는 녀석 전쟁 구경하러 온 거냐? 형, 내가 뭘 잘못했나요? 군인들하고 이야기한 것도 잘못인가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사울 왕에게 전했어요. 그러자 사울 왕은 사람을 보내 다윗을 데려오게 했어요. 사울 왕 앞에 선 다윗이 말했어요.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이 말했어요. 아니야, 넌 그와 싸울 수 없을 게다. 너는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고 골리앗은 젊어서부터 싸움을 많이 해온 뛰어난 용사이니까.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제가 따라가서 그놈을 공격하여 양을 구해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도 사자나 곰 같은 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하지요. 마침내 사울 왕은 다윗에게 가도록 했어요.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사울은 자기의 옷을 입혀주고 노트구와 갑옷을 입혀주었지만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투구와 갑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대신 손에 막대기 한 개를 들고 손에는 시냇가에서 주워온 조약돌 다섯 개를 주머니 속에 넣었지요. 그리고 손에는 물매를 들었어요. 그리고 용감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지요. 다윗을 보자마자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겼어요. 어쭈!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좋아, 예성이 녀석! 넌 오늘 짐승의 밥이 되게 해주마! 다윗은 골리앗에게 똑똑히 외쳤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 것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해주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다윗이 말을 마치자 골리앗은 무서운 기세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리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손을 주머니에 넣어 조약돌을 꺼냈어요. 이 돌을 물매에 올려놓은 다음 골리앗을 향해 힘껏 물매로 돌을 던졌어요.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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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돌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어요. 으악! 턱! 골리앗은 앞으로 힘없이 고꾸라졌지요. 다윗은 물매와 돌 하나만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돌로 맞춰 죽였지요.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대장이 죽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모두 달아났어요.
사울 왕의 군사들은 블레셋 군사들을 쫓아가서 모두 무찔렀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 이스라엘의 온 마을에서는 여자들이 사울 왕을 환영하기 위해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했어요.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마리로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 매우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났어요. 나보다 다윗이 더 많은 자들을 죽였다는 거냐? 이대로 가다가는 다윗이 내 나라를 차지하고 말겠군. 그날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주목하고 질투하기 시작했답니다. 재미있게 들었나요? 오늘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를 들었어요. 골리앗은 몸집이 거대한 거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서 감히 맞서지 못했지요. 그러나 나이가 어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용기 있는 믿음으로 맞섰어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은 한 방에 쓰러졌지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감한 하나님의 용사로 자라나세요. 오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암송하고 이모가 기도할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평안한 휴식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밤 잠잘 때에 스르르 잠이 금방 와서 깊은 단잠자게 해주시고 자는 동안 우리 친구들은 키가 쑥쑥 커지고 성장하게 해주세요. 우리 언니, 오빠, 엄마, 아빠의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